예, 오늘 이 본문은 모든 목사님, 사모님, 장로님,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너무나 잘하는 본문입니다. 민수기 23장에 오늘 본문에 보면 제가 그래서 예, 주부에도 내보냈죠. 20절에 보면 내가 축복을 명받았으니 하나님께서 축복한 것을 내가 돌이킬 수 없도다 그랬어요. 얼마나 이게 위대한 말입니까?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한 그 축복을 돌이킬 수 없다. 그래서 제가 주보 맨 앞에다 예, 민수기 23장 20절을 아주 크게 써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복채를 받아가면서 점을 보는 그 시대에 모압 또 미디안 그 세계에서는 가장 명성 있는 사람입니다. 이 발람을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모압 왕 발락이 생각할 때에 저 애굽 땅에서 나온 이스라엘이 전투력도 약하고 또 전략도 없고 그러나 이스라엘은 모압을 전쟁하고자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그냥 거쳐가는 곳. 그러니까 모압과의 전쟁을 이스라엘은 원치도 않았고 하나님도 모압하고 전쟁하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런데 모압 왕 발락은 저들이 우리 땅을 통과하는데 우리가 반드시 저들을 처단해야 되는데 저들은 여호와의 신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셨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꺾을 신 이스라엘을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예 저들 위에서 인도하고 저들 위에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꺾을 신을 찾았는데 그게 바로 예 발람이었어요. 발람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채를 받고 내가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내가 사업을 해도 됩니까? 하면 발락에게 가지고 복채를 주고 점을 보면 이 사람 하는 말이 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 소문이 모압 땅, 모압 왕 발락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압 왕, 이 발락은 예, 형제가 아니에요. 발락하고 발람은 전혀 딴 사람이에요. 발락은 모압 왕이고 이게 잘못하면 우리도 헷갈려요. 발락인지 발람인지 형제가 아니야. 형제가 아닌데 한 사람은 왕이고 한 사람은 저 변방에서 오두막집 하나 지어놓고 예, 복채를 받는 예, 점을 보는 사람이에요. 점을 보는 사람.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명성이 좋았는지 이 사람이 하는 점괘가 다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 왕 발락이 아 발람 정도면 우리가 이스라엘을 꺾을 수 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정복할 수도 있고 우리가 꺾을 수 있다. 그러니까 사신들을 보내가지고 발람에게 모압 왕 우리 왕의 당신을 우리에게 오셔서 저 이스라엘이 지금 우리 앞으로 지나갈 것인데 저들을 저주해 주세요. 저주하고 저들이 도저히 힘을 낼 수 없도록 저들의 신을 꺾어주세요. 그러면 뭘 많이 주겠다고요? 야, 예, 맞았어요. 그거 힘든 일인데 잘 맞추셨어. 예, 복채를 두툼하게 주겠다. 그 복채가 바로 은금입니다. 예, 은금을 내가 많이 주겠다. 그리고 네가 모압 땅에서 부와 영화를 누릴 수 있도록 모든 예, 다 우리가 발람에게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사신들을 1차로 보냈어요. 그러니까 발람이 하는 말이 예, 21장 22장 그 전장에 보면 그러면 내가 한번 기도해보고 내가 발락을 도와야 하는지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해야 되는지 내가 한번 내 신께 기도해보겠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가라. 그런데 모압 왕 발락은 이 사신들을 보내면서 반드시 그 사람을 데리고 오라 그랬어요. 복채를 주는 그 점을 보는 발람을 반드시 데리고 와라. 그런데 그냥 갔어요. 2차로 또 보냈어. 마차에다 금은 보화를 싣고 그리고 복채를 두둑하게 싣고 다시 누구에게 왔어요?
발람 저 변방 산골짜기에서 혼자 점이나 보고 앉아있는 아주 우리말로 말하면 뭐예요? 신통한 사람이야. 신통한 사람. 신통한 사람은 뭐예요? 신과 통하는 사람. 신과 통하는 사람이니까 신통하죠. 그러니까 왕도 인정하고 모압 사람도 인정하고 사신들도 인정하고 그를 굉장히 존경하는 거예요. 깍듯하게 대하는 거야. 그래서 두 번째 사신들이 갔어요. 그러니까 발람왕이 첫 번째는 난 안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지 말라 그러네요. 하나님이 모압 땅으로 돌아가지 말라 그러고 발락의 말을 듣지 않으라고 하니 나는 당신들과 같이 가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다시 또 왔어요. 우리 모압 왕이 당신에게 복채를 두둑하게 줄 테니까 이번엔 꼭 오세요 하고 왕이 저희들에게 간절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왔어. 왔는데 예, 발람이라고 하는 예, 점을 보는 이 사람이 모압의 사신들을 따라가지 말아야 되는데 따라갔어요. 따라가가지고 이 모압 왕 발락이 하는 말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라. 이스라엘을 힘이 없게 하라. 저들을 믿는 신 여호와가 무능하고 무기력하고 아무 능력도 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그 신을 저주하라. 그 백성을 저주하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사신들을 따라 2차에는 어디를 갔느냐? 모압 땅을 갔습니다. 아, 모압 땅을 갔는데요. 우리도 여기서 굉장히 감탄할 하나님의 말씀이 한 군데 기록되어 있어요. 어디를 데려갔냐면 민수기 22장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이스라엘이 이것 때문에도 망하고 이것 때문에도 실패하고 멸망했는데 바알이라고 하는 제단이 처음 나옵니다. 여기서. 그전엔 바알이 안 나왔어요. 창세기도 출애굽기도 레위기에도 바알이라고 하는 말 나온 적이 없어요. 여기서 처음으로 바알의 제단이 나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제단. 그 제단을 갑니다. 그 제단이 바로 여러분 그 전장 22장 41절 4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 민수기 22장 41절 시작. 예, 산 꼭대기에다 바알의 제단을 세워놨는데 모든 사람들이 바알의 제단에 올라가면 그 위압감 때문에 바알이라고 하는 제단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야, 이게 오늘날이요. 로마 교향청을 들어가면 어마어마하다 그럽니다. 저는 안 가봤어요. 근데 그림으로만 봐도 벌써 그 앞에 딱 들어가면 그 사람들이 이미 벌써 그 한 500년 전, 600년 전에 만들었는데도 모든 종교하는 사람들이 위압감을 느낀대요. 그 웅장함을 보고 금으로 만들어놨고 으리으리하고 그 당시에 최고의 조각가들을 불러다가 최고의 제품을 가지고 만든 게 교황 바티칸입니다. 거기 들어가면 여러분 우리 인터넷 보건방송 여기 들어오면 이거 뭐 이래. 세상 사람들이면 그래요. 예, 최현정 같은 사람이 오면 야 인터넷 보건방송 뭐 이래 그래요. 근데 여기에는 누가 계세요? 예,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예. 성전은 아무렇게나 치면 안 돼요. 잘 져야 돼 그래도. 그러나 성전은 누가 들어가도 위압감을 느끼진 않아요. 아, 참 좋다. 예? 평안하다. 바티칸은 들어가면요. 벌써 위압감을 느낍니다. 여러분 합천해인사 대궁전에 들어가면 그 부처가 있는 금상 앞에 가면요. 누구든지 위압감을 느껴요. 세상신은 이 보는 거 위주로 만드는데 발락이라고 하는 모압 왕이 발람을 데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그 평지에 구름대처럼 있는데 그 위에 산꼭대기에
바알의 제단에 올라가서 보니까 이거는 포항제철 용광로처럼 만드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짐승을 집어넣으면 그냥 그 재산 내용이 나오잖아요. 짐승을 집어넣으면 7마리, 10마리가 그냥 거기서 다 타버리는 거예요. 제단이에요, 제단. 이방 제단. 저도 이슬람 나라 터키도 가보고 이란도 가보고 그들이 말하는 모스크 사원도 들어가 봤어요. 사원도 어느 사원이든지 들어가면 예, 위압감을 느껴요. 굉장히 이 보는 게 벌써 우리가 보는 이 성전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모스크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 사람들은 여기에 이슬람 신이 있다 해가지고 벌벌벌벌 떱니다. 여러분 대웅전 불교 그 스님들 그 절에서 생활하는 거 보세요. 벌벌벌 떱니다 거기서. 예. 그런데 이 복체를 받고 점괘를 보는 발람이 그 바알의 제단을 보고 얼마나 예, 자기 자신이 초라했겠어요. 작아졌고. 그 이스라엘 그 수십만 명이 바깥에는 있고 높은 제단에 계속 재물이 올라가요. 바알 제단이야 이게. 지금도 현재도 예, 소 7마리 짐승을 계속 갖다 부으라는 거야. 계속 그 제단은 계속 지금 바알에게 제단의 재물이 타올라가고 있어요. 이렇게 위압감을 느끼는데도 이 복체를 받는 이 발람 선지자가 발람아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발람아 예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대로 저주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 축복을 명받은 백성이니 그 복을 돌이킬 수 없느니라. 오늘 이 23장 20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거 이건 누가 다시 되돌려놔요. 아무도 되돌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 믿고 제사 안 받고 우리가 천국에 가는데 천국 문에서 당신은 안 됩니다. 할 사람이 되돌려놓을 사람이 없어요. 내가 평생을 살아도 오늘 내가 예수 믿고 지금 예수 믿고 죽는다고 할지라도 내 영생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하시는 말씀이 야 하나님의 축복을 명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누구도 이 축복을 돌이킬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발락이 생각할 때에 이 백성을 저주하고 그 신을 저주하고 그러는데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라 그래요?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에요? 19절 시작. 19절 시작. 19절 없어요? 예, 할렐루야.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김 목사를 축복하겠다고 작정하신 것, 그 뜻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바로 중동 선교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뜻을 모아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2024년 우리가 신년 예배를 드리는 우리 중동선교회를 아무도 해칠 사람이 없고 아무도 이 중동선교회를 돌이키게 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의 말이에요? 여호와의 말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 아브라함을 내가 너로 복의 근원으로 세워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그 증거로 이삭이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면 하나님이 복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장자권의 모든 축복을 받고 그가 요단을 건널 때 지팡이 하나 들고 건넜으나 20년 만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때는 많은 양떼와 짐승떼를 데리고 성공자의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왜요?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이에요. 이걸 누구도 번복할 수 없고 누구도 돌이키게 할 수 없다. 따라하세요. 내가 복받은 거, 내가 하나님 믿는 거, 내가 영생을 얻은 것,
아무도 돌이키게 할 자가 없습니다. 예, 할렐루야. 예, 2024년도에 확신과 믿음을 가져야 돼요. 확신과 믿음. 야, 내가 너를 복채를 넉넉하게 주겠다 그러는데 너는 왜 축복하지 말라 그러는데 왜 넌 축복하느냐 하고 또 야단을 맞아요. 누가요? 발람이. 발락이 또 성은 같아. 똑같아. 이쪽도 발이고 이쪽도 발이야. 예? 성은 같아. 발씨니까. 예, 이름은 낙이요. 이름은 낭. 여기는 남이고 낙. 여러분 염소하고 양은 완전히 다릅니다. 염소하고 양은 같을 수가 없어요. 호랑이하고 사자는 완전히 다릅니다. 똑같은 것 같아도요. 완전히 달라요. 호랑이하고 사자는 호랑이는 혼자 다니는 예, 동물입니다. 혼자 다녀요. 어디를 가든지 왕같이 혼자 다녀요. 사자는 떼로 다녀요. 누가 혹시 우리 형 건드리지 않나 해가지고 사자는 대부분 다 예, 떼로 다닙니다. 그래서 사자는 떼로 다녀서 잘 해치질 못해. 그러나 호랑이는 혼자 다녀도 누가 해치질 못합니다. 호랑이를 이길 만한 적자가 없어. 양과 염소가 완전히 다르듯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과 이슬람 믿는 사람과 그리고 천주교 다니는 바티칸 신앙 가진 사람과 그리고 또 대웅전에 가서 절하는 사람과 완전히 다릅니다. 저 사람들이 아무리 100일, 1000일, 10년, 20년 가서 정성을 쏟아도 그 신은 응답이 없어요. 그 신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 시건치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발람이 오늘 말하기를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명하신 건 내가 돌이킬 수 없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기로 명하신 이스라엘을 내가 어떻게 그들을 돌이키느냐. 왕 앞에서도 그 큰 번제단 바알 제단 앞에서도 발람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강하심을 보았기 때문에 그는 조금 더 주저하지 않고 자기의 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예 하나 들고 마칩니다. 제가 이 예화를 찾으려고 참 예, 한 3일 동안 무단히도 애를 썼어요. 이 예화 하나를 찾으려고요. 여러분 중에 1943년도에 예, 영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한 번쯤은 다 들어봤어요. 카사블랑카 카사블랑카라고 하는 영화도 1945년도에 나왔습니다. 잔다르크 아주 유명한 영화입니다. 잔다르크도 예, 그 다음에 가스등 가스등이라고 하는 영화도 아주 유명한 영화예요. 이 영화로 인하여서 아카데미 상을 3회 받았고 골든글로브 상을 4번 받았고 에미상을 4번 받았고 최고의 정점에 이른 한 영화 배우가 있었습니다. 잉그리드 버그만 여자입니다. 예, 잉그리드 버그만이라고 하는 이 여자는요 스위스 여자입니다. 영화 한 편 그가 영화 배우로 그 영화를 찍은 다음에 헐리우드에서 세계적인 배우가 됐습니다. 여자가 인물 들고 세계적인 배우가 되면 여러 감독들, 여러 영화 배우들, 재벌가, 정치가에서 많은 사람들이 눈독을 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명배우가 되고 그리고 돈을 많이 벌고 그리고 스타덤에 오르니까 자기 본 남편을 버리고 헐리우드에서 가장 잘 나갔던 예, 이탈릭에게 영화 감독하고 첫 번째, 예, 두 번째죠. 본 남편을 버렸으니까 두 번째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하고 한 2, 3년 살다가 세 번째 또 다른 남자와 삽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있었던
딸하고 아들 딸하고 같이 이 여자가 삽니다. 네 번째 이 여자가 이 잉그리드 버그만이라고 하는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주연으로 나왔던 그리고 아카데미상 3회 골든글로브상 4회 에미상 4회를 받아 역사 이래 이렇게 많은 상을 받은 사람이 없어요. 한 사람이. 최고의 정점에 이르고 스타 중의 스타요. 그는 아무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첫 번째 남자를 바꿔보고 두 번째 남자를 바꿔보니까 자꾸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네 번째 남자는 재벌가 중에 재벌이었어요. 여자가 인물도 좋고 또 한참 잘 나가고 영화만 찍으면 그 영화가 흥행이 되니까 모든 남자들의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번째 남자하고 결혼을 했는데 네 번째 남자를 죽입니다. 누가요? 예, 딸이 죽여요. 자주 다툼을 하고 결혼 생활의 네 번째는 원만하지 않으니까 그 어부다부지 새아버지를 딸이 죽입니다. 여기서부터 인생이 이제 추락하기를 시작합니다. 이 여자가. 허리우드라고 하는 LA에서 최고급 명품 집에서 100억 이상 되는 좋은 집에서 바닷가를 바라보는 그야말로 한 폭의 그림과 같은 집에서 살지만 사랑하는 딸이 어부다부지를 죽이고 새아버지를 죽이고 감옥에서 무기징역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자가 1972년도에는 유방암에 또 걸립니다. 유방암에 걸렸을 때는 이 나이가 52세였어요. 52세. 그러다가 유방암을 10년 동안 이렇게 투병 생활을 하다가 67세에 이 여자가 인생을 잉그리드 버그만이라고 하는 여자가 67세에 떠납니다. 10년 투병 생활하다가 꿈이 많았던 이 소녀는 세상을 떠납니다. 다 뒤로한 채. 아무것도 일장춘몽. 한때는 최고 정점에서 최고 목표 지점에서 모든 사람들 한 번 받기도 힘든 상을 일곱 번 여덟 번씩 받았지만 이 여자는 67세로 인생을 추락하고 마지막 경점을 찍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떠났어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정자나무 밑에서 잠을 자도 편안히 자요. 예? 한아름 저 분식 코너에서 짜장면을 실컷 먹다 보니까 식곤증이 생겨가지고 거기서 자도 그냥 자요. 그냥 아무데나 가서 자. 왜? 구원받은 사람은 염려할 게 없어. 세상에서요 제일 편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엿장수. 엿장수는 막을 것도 없고 예? 내려갈 것도 없어. 엿주고 싶으면 주고 아무리 고문을 찾듯 가져와도요 지 맘대로야. 예, 그냥 병 하나 가져왔는데 어떤은 엿가락 이만한 거죠. 그래 병 10개를 가져갔는데 어떤 사람은 요만큼 엿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왜 그랬어요? 자기 마음이. 누구 맘대로? 엿장수. 그러니까 지 맘대로 하니까 세상에서 제일 편한 사람이 엿장수야. 나는 그렇게 봤어요. 근데 저는 엿을 많이 줬어 그 사람이. 지금 그 사람은 어디서 사는지 모르는데 엿장수에서 떼돈 벌었는지 모르지만 아 엿을 저는 많이 줬어요. 예, 고무신 갖다 줘도 고무신 헤어지지도 않았는데 엿 바꿔 먹으려고 내 고무신을 그냥 갖다 준 거야. 그렇게 나는 맨발 벗고 다니고 엿이 그렇게 좋았어요. 엿장사가 제일 편해. 왜? 내 맘대로 하니까요. 그죠? 예, 우리가 봤을 땐 그런 것 같아. 근데
우리가 봤을 땐 엿장사가 가장 편한 것 같은데 예수 믿는 사람만큼 평화로운 사람이 없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이 추운데 정자나무 밑에서 잠을 자도 잘 자. 왜? 천국 가니까. 얼어 죽으면 천국 가니까. 예. 노숙자들도 믿음이 얼마나 좋아요. 그냥 이렇게 땅바닥에서 살다가 냉동돼가지고 얼어 죽으면 천국 가니까. 얼마나 믿음이 좋아요. 우리는 또 내일 살려고 또 좋은 거 먹어야 되고 또 운동도 하고 그렇잖아요. 예. 참, 하나님은 오늘 발람이 민수기 23장 20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명하셨으니 내가 그 복을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이게 왕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모든 분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